아. 야, 제왕이는 또왜 갑자기 뭐 아까 나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? 애들 왜다뭐 장기 유방한다고 그래? 어? 대충 우리 집에 있을 때뭐 멘탈이 좀 나간다 뭐 이런 말은 했거든? 둘이서 같이 또 얘기를 좀 오래 했어. 또 장기 유방을 이거 용수도 없고 나 혼자 이거를 또 해야 되는데. 근데 원래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.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보면은 멘탈이 진짜 잘 나가. 나갈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길을 새로 뽑아라 하는데 뭐 추가적인 멤버를 뽑으려면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두명 정도 있어. 같이 서로 윈윈하고 시청자 수가 좀 펌핑 될수 있을 법한 생각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긴 해요. 홍빠는 아쉽더라. 너무 좀 뭔가 자신감이 없어. 자신감이.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란이라든지 뭐 유주 같은 경우에는 물소몰이 하는 데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. 그리고 채무도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진짜 내가 뭔가 던져주면 잘 받아먹지. 걔는 원래 여러분들 극단 출신이어가지고 꽁트라든지 이런 표현력이 너무 좋아. 그건 맞잖아. 아니야, 강패 나가지 않았어요. 이게 지금 새동아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인턴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 정 애들이 없어지면 차돈이 성향 복귀하면은 다음 주던데 데려오자. 간상 안 받아준대. 차돈이 걔는 뼛속부터 너무 강우파라. 용스랑 강패랑은 진짜 걔네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데리고 갈 거야. 걔네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데리고 갈 거고. 짝꿍은 솔직히 내가 데려오고 싶은 애 중에 한 명이야. 그 정도 세고. 근데 짝꿍은 보라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안 한대. 걔는 그리고 혼자 해도 시청자가 1,000명, 2,000명 잘 나오고. 근데 다만 이제 풍이 좀안 터지는 것뿐이지. 근데 걔는 그 비트코인에 신경 써야 돼. 솔직히 말해가지고. 혹시 누구냐고? 정중만, 갓성은. 이 둘은 솔직히 시청자 펌핑이 너무 좋은 캐릭터고. 그리고 걔네들은 사건 사고를 잘 일으켜서 뭔가 내가 컨텐츠 잡을 게 좋아. 노노라고 하는데 거기는 왜 필요하냐면 야, 10다리 20다리 학고 또 데려와서 뭐할 건데? 시청자 펌핑 돼? 풍선 터져? 없잖아. 뭔가 도움이 될 사람만을 데리고 와야지. 뭐 신입 키워가지고 될 거야 지금? 야, 새동아리, 나 이번에 충격 먹은 게 뭐냐면 강패 방송으로 아무리 2부를 넘겼어도 1,000달이 안 나오는 거 보고 나 진짜 개 충격 먹었어. 뭐 켜줘가지고 풍선 받아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다음에는 새동아리 2부 넘길 때는 시청자 수가 내 방송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넘길 거예요. 그러니까 2부 방송은 넘길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될 거야. 근데 지금 인턴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나는 알지. 그 강패는 뭐 얼마나 휴방한데.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씻으면서 봐가지고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그 얼마나 하신대. 그래서 그거는 말안 하고 난 장기 유방한다.